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화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지식, 맛있는 지식만 속속 골라서 여러분께 서빙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핸드폰을 보시다가 이렇게 밤에 이렇게 뒤척이면서 핸드폰을 보시면 잠이 잘안 오시고 그런 적 있으시죠? 그거 다뭐 핸드폰 불빛 때문이다 막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데 뭐 핸드폰 불빛 때문이다라고 하기보다는 핸드폰 불빛에 의해서 우리 몸의 어떤 그런 수면 메커니즘 이런 게 방해를 받아서 그런 거겠죠. 근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어떤 물질이 되는 거, 수면의 메커니즘에 있어서 그걸 조절하는 물질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게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인데요. 삼성전자에서 멜라토닌을 조절하는 것을 돕는 LED가 출시되었다고 해서 재미있는 소식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예. 전자신문이고요. 네, 이것을 근데 소개해드리기 전에요. 멜라토닌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멜라토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존 구독자분들은 항상 환영하고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죠? 여러분 보시면요,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은. 여러분, 멜라토닌하고 헷갈리는 게 멜라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멜라닌은 색소고요, 색소. 그렇죠? 그래서 멜라닌이 많은 사람은 좀 피부가 검게 되죠. 그렇죠? 이거는 멜라토닌입니다. 멜라닌이 아니라 호르몬인데, 멜라토닌은 뇌 간에 있는 송과선이라는 곳에서 분비되고요. 낮에 햇빛에 노출되어야 생성이 되고 밤에 분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든지 어떤 동물들이 햇빛에 맞춰서 하루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진화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낮에는, 우리 또 인간은 야행성 동물이 아니고 주행성 동물이니까 낮에 활동하고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 존재인데,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도 봐야 되고 막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제 유튜브도 봐야 되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밤에, 그쵸? 핸드폰 켜놓겠는 거나 컴퓨터 켜놓는 경우도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돼서 참 수면에 방해를 받죠. 그래서 어쨌든 저녁 7시에 분비되기 시작해서 10시에 급상승하고 새벽 3시에 최고로 분비되었다가 그 다음 아침 7시에 빛이 들어오면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어 숙면을 할 수가 없다. 예. 또 성장 호르몬은 뭐예요? 성장 호르몬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근데 저녁 7시에 분비되기 시작하여 10시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새벽 3시에 최고로 분비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 아침 7시에 빛이 들어오면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돼서 이때 7시가 되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억제되니까 이제 각성 상태가 된다는 거죠. 깨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멜라토닌 분비가 나오면 잠이 들고 없어지면, 억제되면 각성 상태가 되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도 잠자기 시작 후한 2시간 내에 분비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잘때 성장한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반대로 아드레날린과 코티졸은 아침 7시에 깰때 가장 많이 분비된다. 자, 여러분, 각성시키는 거죠. 각성시키는. 그러니까 아드레날린과 코티졸과 멜라토닌은 거의 반대작용을 하는데, 이것들에 있어서 점점 좀 양이 조절되면서, 그렇죠? 하루 사이클을 이렇게 조절하는 걸알수 있겠네요. 멜라토닌은 우유와 체리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멜라토닌의 역할. 그래서 활동일 주기를 조절해서 수면을 취하게 만들고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다음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역시 잘때 자주고, 그죠? 깰때깨 있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가, 이거 이 멜라토닌이 저기 차단되면요, 활성산소가 증가해서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역시 인간은 올빼미형으로 사는 것보다는, 그죠? 좀 아침형 인간으로 사는 게 낫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면 에스트로겐 분비가 증가해서 유방암, 심장병이 증가한다고 하네요. 또 면역력 성기능과 근력 증가 역할을 한다니까, 여러분 보통 근육 같은 거 충분히 수면을 취해야 어떻게 뭐라고 그러죠? 근육이라는 게 근의 손상을 일으킨 다음에 그게 치유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피도 커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자야, 그렇죠? 근육이 붙는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점 때문에 경증, 불면증 환자를 위한 수면 보조제가 개발되어 있다.
멜라토닌유 건강식품이란 게 있다고 하네요. 국내에서도 멜라토닌은 쉽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못해서 비싸다네요. 한 달치 구매하려면 5만 원이 넘어간다니까. 그래요. 어쨌든 그렇다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 보조제로 분류되겠다. 뭐 이런 거쭉 보면 이제 이렇게 어떤 보조제라든지 식품을 통해서 멜라토닌을 조금 흡수를 할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이런 것 때문이지만 습관 때문에도 있잖아요. 생활 습관.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큰게 이제 라이트잖아요. 라이트. 그 중에서도 파란 빛이 위험 좀안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블루 라이트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멜라토닌의 조절을 돕는 LED를 출시했다는 게 제일 좀 반가운 소식이죠. 네. 삼성전자는 멜라토닌 조절을 돕는 발광 다이오드 패키지 를 출시한다. 그래서 멜라토닌은 수면 주기에 관여한다. 사람의 몸은 햇빛이 많은 낮에는 멜라토닌 분비량을 최소화해서 신체를 활성화시키고, 빛이 적은 밤에는 멜라토닌을 충분히 분비한다.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 LED는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청록색 파장의 빛을 조절하는 게 핵심이다. 청록색 파장. 청록색 파장을 좀 낮추는 거겠죠. 그래서 멜라토닌 분비를 해주는 파장의 빛을 내서 조명을 사용하는 시간 동안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지원한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자체 실험에서 일반 LED 조명 대비 멜라토닌 수치가 약18% 정도 감소된다. 그래서 이 라이트는요, 조명에 의한 각성 효과를 최소화해서 편안한 휴식이 필요한 집, 호텔 등에 적합하다. 여러분, 이거 잘못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오기인 것 같아요. 일반 LED 조명된 멜라토닌 수치가 약18% 증가해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각성 효과가 줄어들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잘못 나온 것 같죠, 그죠? 어쨌든 그렇고, 이 제품 크기는 되게 작네요. 3mm, 3mm네.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려나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색온도는 1800에서 6500K 정도를 지원하고, 지난달부터 양산이 시작됐다고 하네요. 재밌네요. 신체 활동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개념의 광원이다. 여러분,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 같은 데 장착해서 멜라토닌 뭐 조절 모드 딱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편안한 밤에 그쵸? 편안한 조명으로 쓸 수도 있을 테고 그런 식으로 그쵸? 지금도 무슨 야간 조명 같은 거 있긴 한데 야간 전용 조명 그쵸? 하지만 이런 거 하면 더 과학적이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보면 데이가 있고 나이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절이 되나 봐요. 그죠? 예, 참. 훌륭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거 재밌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 재밌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